뉴욕 초대교회 소나무반 수업을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생님 김주호입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Pine Tree Class. I'm your teacher, 주호 김. 먼저 여러분께 나눠드린 노란색 봉투를 보겠습니다. 모든 책과 이번 학기에 배울 페이퍼들이 그 봉투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봉투 열어볼까요? If you open the yellow package, you can see the main textbook, and then you can see the some paper, and you can see the schedule. 패키지를 보시면 이번 학기에 쓸 책과 여러 가지 종이, 또 이번 학기에 스케줄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의 메인 책은 한글 기초 사항입니다. 이번 학기 선생님이 메인 책으로 한글 기초 상을 사용할 거고, 또 하나의 책이 페이퍼로 준비되어 있는데 맞춤 한국어 1입니다. 이 맞춤 한국어 1 책은 책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참고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는 이번 학기에 배울 스케줄표를 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배울 스케줄표입니다. 보시면 날짜와 또 배운 것에 대한 계획, 또 매주 수업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적어뒀습니다. So if you see the schedule paper, I put the data and then lesson plan and then what you need. 매주 여러분은 한글 기초상 메인 텍스북 준비하시면 되고, 가끔 맞춤 한국어 1이라는 페이퍼로 제공해 드린 페이퍼를 준비하셔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So, every class, you must bring your textbook, and then your pencil case, and then your pencil or mechanical pencil. So, sometime I said I need the paper, 맞춤 한국어 1. Sometimes you must bring the 맞춤 한국어 1. 이번 학기에 배울 것은 쌍기어, 쌍디귿, 쌍비읍과 같은 쌍자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모음 에, 모음 에, 모음 와, 위와 같은 모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공해드린, 여러분께 드린 노란색 패키지를 보시면 하나의 스티커와 스티커 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와 스티커 종이를 보시면 If you finish the every class, like YouTube video, and then sometime I give you the homework. 매주 여러분이 듣는 이 수업과 또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숙제를 완료하시면, 끝내시면 Your parents, you can give you one sticker for every homework, every class, I mean the YouTube. 매주 여러분의 수업과 또 선생님이 주는 숙제를 완료하시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의 칭찬 스티커 종이에 칭찬 스티커를 하나씩 붙일 수 있습니다. 칭찬 스티커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모아오시면 I checked the last day of class. 마지막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확인해서 제일 많이 모은 친구들에게는 초대교회 한국문화학교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의 첫 수업이므로 쌍기역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께 준 한글 기초상 책을 같이 펼쳐볼까요? 15과입니다. So open your main textbook. 한글 기초상 Chapter 15. 15과를 보시면 쌍기역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것은 쌍기역입니다. 우리 한번 쌍기역에 대해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쌍기역은 기역을 두개 합쳐서 쌍기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적어 볼까요? 쌍기역. 이렇게 쌍기역을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쌍기역을 활용해서 우리가 모음에다가 합쳐서 발음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이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볼까요? 까, 꺄, 꺼, 껴, 고, 교, 구, 규, 끄, 끼. 다들 잘 따라 하셨나요? 그럼 우리 한번 이 글씨들을 책 밑에 있는 빈칸에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이 읽어준 소리를 듣고 같이 써볼게요. 선생님이 이 단어들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까, 까는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글씨를 보고 여러분도 같이 우리 써볼까요? 다음은 꺄입니다. 꺄. 꺄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꺼입니다. 꺼. 껴. 꼬. 교. 구. 규. 끄, 끼.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다 적어 보셨나요? 밑에를 보시면 오늘 배운 쌍기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낱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낱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읽을게요. 까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까치.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까치. 까치는 이 까라는 쌍기역과 아라는 모음이 합쳐진 단어를 사용해서 까치라는 단어가 만들 수 있습니다. And then, If you see the blank, 밑에 있는 빈 공간을 보시고, 이 까치란 단어를 선생님과 함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f I write this word first, and then you write. 까치. 까. 치. 까치는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발음해 볼까요? 까치. 다음은 이 꼬라는 쌍기역, 꼬와 오를 합친 단어를 가지고 만든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먼저 읽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꼬리, 꼬리. 우리 한번 꼬리를 써볼까요? So if I write first and then next, you write. 자, 꼬리는 이렇게 씁니다. 꼬리.
다 쓰셨나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발음해 볼까요? 꼬리. 꼬리.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Okay, go to the next page. So, if you see the next page, there are some few words and then one sentence. If you see the image and then you speak. 선생님을 따라해서 읽어볼까요? 먼저 첫 단어를 보겠습니다. 까다. 까다. If you see the image, 이미지를 보시면 바나나를 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까다라는 단어를 한번 선생님과 같이 써볼까요? 까다. 까다는 이렇게 씁니다. 까를 여러분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쌍기역, 자음 쌍기역과 모음 아를 합쳐져서 만듭니다. 까다. 다 쓰셨나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까다. 까다. Okay. If you see the next word. 다음 단어를 보시면 이 다음 단어를 선생님이 먼저 읽고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꼬마. 꼬마. 다음은 이 꼬마에 대해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우리 한번 따라서 적어볼게요. 꼬마는 쌍기역과 오 합체집니다. 꼬마입니다. 다 쓰셨나요? 다 쓰셨으면 우리 한번 더 따라서 읽어볼까요? 꼬마. 꼬마. Okay, let's go to the next word. 우리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이 끼라는 쌍기역과 이가 합쳐져서 끼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이 따라 읽어볼게요. 토끼. 토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토끼. 자, 잘 따라 하셨나요? 이제는 이 토끼라는 단어를 선생님과 같이 써 볼게요. 토끼는 토라는 단어와 쌍기역 이 라는 것을 사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쓰셨나요? 우리 다 썼으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끼. 토끼. If you don't understand this word, I can explain the English. 여기 옆에 이미지를 보실게요. If you see the image, this means rabbit. 다시 한번 발음해 볼게요. 토끼. 우리 다 발음하셨나요? Okay, let's go to the next word. 우리 다음 단어를 볼게요. 다음 단어는 쌍기역과 우가 합쳐진 꾸라고 합니다. 꾸를 활용한 단어입니다.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이 발음해 볼게요.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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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rite this word, and then you follow. 선생님 먼저 쓰고, 여러분이 따라해 볼게요. 바꾸다. 꾸다.
다 적으셨나요? 이 바꾸다의 의미는 If you see the image, they gonna exchange something. 이미지를 보시면 친구가 서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다는 exchange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바꾸다란 단어를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바꾸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싼 기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싼 기억을 어떻게 쓰는지 복습해 볼까요? 싼 기억은 기억을 두번 붙여서 씁니다. 우리 이 밑에 한번 싼 기억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싼 기억.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싼 기억은 아, 야, 어, 여와 같은 많은 모음과 합쳐져서 까, 꺄, 꺼, 껴와 같은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싼 기억을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 또 밑에 있는 자리에 같이 써볼게요. So today you learn about the 쌍기역. So we learn very simple sentence and then you write. 다음 문장을 선생님이 먼저 얘기하면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자, 자리 바꾸기에서 아까 여러분이 위에서 봤던 바꾸다 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면 꾸가 사용되었는데요. 위에서 봤듯이 쌍 기역과 우 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꾸 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내어서 문장을 읽어볼게요. 자리 바꾸기. 자, 우리 이 문장을 같이 써볼까요? So now we're just gonna do write this sentence. 선생님 먼저 적으면 여러분이 따라서 할게요. So I just writing first and then you follow. 자, 리, 바, 꾸, 기. 자리 바꾸기에서는 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꾸는 쌍기역이라는 자음과 우라는 모음이 합쳐져서 꾸. 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이렇게 쌍 기억과 약간의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스케줄표를 다시 볼까요? 다음 주는 여러분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So if you come to every class, you must bring your pencil case and then bring pencil or the mechanical pencil. 매주 수업에 올 때는 pencil case와 또 연필 또는 샤프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한글 기초상 이 텍스트북을 매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So if you see this video, 이 비디오를 여러분이 보셨다면, you can ask your mom the one 칭찬 스티커. 이 동영상을 다 보셨다면 칭찬 스티커를 하나 붙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알려주면 이 칭찬 스티커를 여러분 이번 학기 동안 잘 모으면 제일 잘 모은 학생에게는 한글 학교에서 선물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bye. See you next week.